아니 34세요. 34번 묻겠나? 근데 32까지는 받았어. 세뱃돈 줄에 딱 서가지고. 저 결혼 안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바로 세뱃돈 받아. 여러분들도 결혼 전까지 세뱃돈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안 하는 추세니까 전 생각에 40까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쌤 안 하는 거예요? 어? 둘 다. 둘 다. 자, 데일리 리뷰 하겠습니다. 데일리 리뷰 하겠습니다. 자, 밑줄 칠 부분이 어법에 맞지 않은 것을 찾아보세요 라고 하고 있다. 자, Deb enjoys watching, avoid, manage, forget, give up. 자, 이거 쌤이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었냐면 암기의 영역이다 라고 했는데 우리 설날 동안에 암기하셨습니까? 화다경 하셨습니까? 네. 했어요? 네, 아주 탁월합니다. 조수영 하셨습니까? 눈물이 다 나네요. 자, 그러면 자, enjoy 다음에 동명사 쓰게 되어 있나? 네. 네, 맞습니다. 자, 적어보세요. 자, enjoy는 동명사만 목적어 취한다. 동명사만. 자, avoid 다음에 avoid 다음에 ing 쓰게 되어 있습니까? 네, 동명사만. 자, manage 다음에 to 부정사 쓰게 되어 있습니까? 네, to 부정사만. 자, forget, locking만 쓰게 되어 있습니까? 둘 다 쓸 수 있는데 차이점이 뭐야? ing 쓰면 과거, to 부정사 쓰면 현재. 손대. 미래, 미래, 미래. 투부정사 미래. 자, 기본 무조건 뭐 쓰라고 했습니까, 김지영? 너네 지금 나 어디 가서 멱살 잡히려고 하고 있나? 동명사입니다, 동명사. 기본은 동명사만을 맞습니다. 그럼 투부정사는 ing를 취할 수 있는데 왜 어법에 맞지 않는다라고 했냐? 자, 여기 봐봐. 우리 아직 배우지 않은 시제 감각이긴 한데요. 자, when you leave라고 말하고 있어. 이거 시제 뭐야? When you leave? 미래. 미래 시제예요. 미래 시제. 왜냐하면 여기 참고적으로 적어보자. 시간의 부사절은 시간의 부사절은 현재 시제가 미래를 대신 하기 때문에 미래 시제입니다. Don't forget locking이라고 했고, 자, 여기 또 하나 적어볼까? 명령문도 역시나 일종의 미래 시제와 같습니다. 명령문도 미래 시제와 같다. 그래서 잊지 마, 네가 문을 잠근 것을, 네가 떠날 때. 말이 안 맞지? 그래서 정답 4번이고, 얘는 to love으로 바꿔야 된다 라고 적어보겠습니다. 라고 바꿔야 된다. 숨 막혀. 자, 1번 쉽게 넘어갔고요. 1번 틀린 사람. 너 틀렸지? 아니, 맞았어. 오케이, 맞았네. 자, 2번. 다음 밑줄 친 부분과 어법이 다른 것을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before you start writing 이렇게 말하고 있어. 얘는 지금 동명사예요, 분사예요? 동명사예요, 동명사. 그러면 동명사가 아닌 것을 찾아보자. 알겠지? 자, 여러분들에게 세뇌했습니다. 구도은 분사는 동사를 뭐로 바꾸는 것이다? 설날 때 너무 기름을 먹었나요? 자, 김정우 얘기해 보세요. 동사는, 아, 분사는 동사를 뭐로 바꾼 거야? 분사는 동사를 뭐로 바꾼 거예요? 무슨 품사로 바꾼 거예요? 자, 조수연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품사로 바꿨어요? 분사는 품사가 뭐예요? 형용사예요, 형용사. 오케이?
동명사는 명사로 바꾼 거고 형용사 아니 분사는 형용사로 바꾼 거야. 알겠죠? 자, 그럼 여기 한번 더 적어보자. 분사는 동사를 형용사로 바꾼 것이고 형용사를 바꾼 것이고 동작을 나타내기 때문에 진행형, 현재 진행형, 수동태 만들어낼 수 있다. 그리고 분사구문까지 우리 배울 수 있다. 분사구문은 오늘 배울 내용입니다. 분사구문은 오늘 배울 내용이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형용사, 진행형, 수동태, 분사구문에서 명사를 찾아볼 수 있습니까? 없지? 그러면 명사가 아닌 것을 찾아보면 된다라는 거야. 알겠어? 자, 그러면 I love riding a bike. 나는 자전거 타기를 좋아합니다. riding 지금 어떤 품사가 되어 있죠? 동명사. 네, 명사인 동명사가 되어 있다. 자, my job is teaching English. 나의 직업은 영어를 가르치는 것이다. 뭐예요, 윤성아? 명령? 얘 지금 동명사야, 분사야? 동명사야. 응, 동명사. 자, my health secret is drinking water. 나의 건강 비결은 물을 마시는 것이다. 이거 동명사예요, 분사예요, 빈지야? 네, 동명사. 자, exercising regularly is good for your health. 조수현이가 뭐예요? 동명사예요, 분사예요? 동명사. 자, Sam is playing soccer with his friends. Sam은 그의 친구와 축구하고 있다. 김정은 동명사예요, 분사야? 분사. 근데 해석을 해봐, 여러분, 이렇게. Sam은 친구들과 축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거야? 아니지. 동명사가 아니라는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다. 자, 그 다음입니다. 다음 중 틀린 문장의 개수를 찾아보세요. 틀린 문장의 개수를 찾아보세요. When you came out, when we came out, 우리가 나갈 때 we began to rain. 뭐 했어? 비 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begin은 투부정사 동명사 봤고요. 동명사도 투부정사를 목적어로 받고 동명사도 받을 수 있다. 두 개를 가질 수 있어서 적절했습니다. 오케이? 메모하세요. 자, Why did Sally decide to quit school?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decide라고 하는 동사는 투부정사만을 취한다. 그래서 맞습니다. 밑에 적어보세요. 옆에다가 투부정사만 얘는 둘 다 이렇게 적어보세요. I couldn't imagine meeting you here.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 imagine은 동명사만 받는 친구. 동명사 적절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Sarah prefers reading books to watch TV.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자, 사라는 좋아하고 있습니다. 책 읽기를 뭐보다? TV보다. 보다. TV보다 보다 좋아한다 말해요? 네. 안 되지? TV 보는 것보다 라고 해야 되겠지? 자, 그럼 수연아 이거 뭘로 바꿔야 되겠어요? 얘는 전치사이기 때문에 이쪽에 동명사로 가져와야 된다. 알겠어? 그래서 옆에 적어보세요. 전치사 다음 동명사. 범인 하나 찾았네요. 2번 범인입니다. 일단 2번 the two families continue to fight each other 이렇게 말하고 있어. 자, 두 가족은 싸우기 시작했다. 자, continue는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적절했습니다. You should practice to pose in front of mirror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practice는 동명사만 받는 친구. 범인 하나 더 찾았네. 그 다음 G. I hate to take a shower before I go to bed.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hate은 투부정사랑 동명사 둘 다 받는 친구이다. 그래서 맞았고요.
would like to put off the garage sale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맞아, put off라고 얘기하면 put off라고 얘기하는 것. 자, like는 to 부정사 동명사를 같이 쓰긴 하지만 would like to라고 해서 그냥 하나의 덩어리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would like to 뭐뭐 하고 싶다. 그래서 to 부정사를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자, continue는 여기 둘 다 쓴다라고 적어 보시면 틀린 것은 두 개뿐이야. 두 개가 아니고 세 개였죠. 세 개. 아, 두 개뿐입니다. 두 개. 두 개뿐입니다. 두 개. 자, 방금 3번 봤지? 4번. 빈칸을 완성하시오. We can, 우리는 뭐 할 수 있대? 동사 어떻게 들어와야 돼요? 조동사 다음이니까 동사 원형 들어와야 되지? Imagine 써주시고. 자, to live 쓸 거야? living 쓸 거야? living. 그 이유는요, 위에서 쌤이 ing만 받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다음 5번. He always suggest라고 했어. suggest. 맞나? 오호 김정우. 에스 붙여야 되고. 자, 에스 붙인 다음에 자, 박영 잘 외우셨습니까? 서제스트는 뭐만 봤습니까? ing. ing만 봤습니다. experimenting.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 암기의 영역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암기해야 돼요. 알겠지? 맞췄네요. 이제 2월 말부터 마스크 벗어야 되는데 쌤 어떡하냐? 쌤의 이 개 얼굴을 보여야 되는데. 안 바꿔도 되는 거야? 어? 안 바꿔도 되는 거야? 아니 언제? 벗는 것도 의무라고 한 거 같던데. 아닌가? 근데 그냥 권고라고. 아 권고? 안 화장하는. 어? 쌤도 메이크업하고 와야겠다. 똑같아. 어? 저 필드용 메이크업 있거든.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나는 몇 년 전에 그에게 돈을 얼마 빌려줬던 것을 기억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우리 영작 특강 같이 하고 있으니까 같이 구문 분석 해보겠습니다. 한국어 구문 분석 하고 푼 사람 수연했어? 언제 어른 될래 너네? 어? 나중에 쌤 너네 부모님한테 멱살 잡히면 어떡하려고? 우리 애가 왜 아무것도 몰라? 쌤 이렇게 멱살 잡히면 어떡하려고? 자, 나는 몇 년 전에 그에게 돈을 얼마 빌려줬던 것을 기억한다. 자, 주어 누구예요? 유성아, 주어 누구야? 나는. 나는. 동사 누구예요, 김정우? 기억. 기억한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야? 다 목적어예요. 오케이. 목적어인데 목적어를 이제 분해시키는 거예요. 목적어를 분해시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목적어인데 여기 봐봐. 목적어를 봐봐. 목적어를 나눴을 때 주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어 지금 있어요? 없어요? 몇 년 전에 그에게 돈을 빌려준 누가 없지? 네. 내가 빌려준 거잖아. 그쵸? 없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주어가 없으니까 뭐만 오면 돼? 준동사만 오면 돼. 알겠어? 준동사만 오면 돼. 돈을 빌려줬어요. 근데 여기 봐봐. 목적어 두 개 있네. 그에게 돈을 얼마 빌려줬습니다. 몇 년 전에. ADM 털. 이렇게. 돈을 얼마 빌려줬다. 자, 한국어가 좀 잘못되긴 했는데 얼마의 돈 이렇게 하면 얼마의 돈 얘는 AM 털 이렇게.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기에 맞게 해볼게요. 나는 I 동사 remember. 자, 준동사 빌려주다 랜드로 나왔는데 remember는 지금 목적어 몇 개 취할 수 있습니까? 구도훈. 목적어 몇 개 취할 수 있습니까? 목적어 몇 개 취할 수 있어?
쌤 두 개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두 개. 자, remember ing는 과거고요. 쓰세요. remember ing는 과거고요. remember to 부정사는 미래입니다. 자, 빌려줄 때 쌍시우시래. 이거 과거야, 현재야, 미래야? 과거예요. 과거니까 뭐를 쓸 거지? ing. 오케이. lend. 감정복적어 him. 얼마? some money. 그 다음에 몇 년 전에? 몇 년 전에? few years ago. a few years ago. 이렇게 맞춰서 써주시면 되겠다. 그럼 영작 특강이니까 한국어 구문 분석 똑같이 따라해볼까요? I remember. 목적어 이렇게 한 다음에 동사털, 관장 목적어털, 직접 목적어털, 부사털 이렇게 똑같이 맞추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얼마도 some money 이거 뭐 형용사털 이렇게. 자, 따라하세요. 따라하세요. 우리 오늘 영작 특강 시험도 봐야 되는데 따라하세요. 지금 단어 외울 시간인가? 뭐 단어 없음. 아니 하고 있어. 그럼 여기 똑같이 따라해. 자, 설날 지났다고 이렇게 마치 첫 등원자들인 것처럼 하지 마시고 모른다고 말하지 말. 학원에선 틀려도 돼. 아무거나 던지세요. 알겠어? 어? 괜찮아. 마스크 거꾸로가 아니고 동명사 투부정사 구분하라 말이오. 어? 쌤 진짜 여기서 이관 앞에서 멱살 잡히면 어떡해. 자, 쌤은 그렇게 오랫동안 비디오 게임을 한 것을 정말 후회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도은아 주어 누구예요? 쌤은. 자, 그 다음에 동사 누구예요? 후회한다. 자, 그 다음에 그렇게 오랫동안 비디오 게임을 했던 것을. 얘는 뭐야? 목적어. 정말은 지금 뭐하고 있어? 동사 꾸며주고 있지. 그럼 ad에. 오케이? 자, 그러면은 맞춰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여기 보면은 그렇게 오랫동안 비디오 게임을 했대. 주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동명사 취급할 거야. 게임을 하다. 게임을 하다. 이렇게 털털 그려주시고 그렇게 오랫동안 ADM 털. 오케이. 자, 여기에 맞게 영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쌤, 정말 정말 뭐야? Really 후회요? Regret 맞았어요? 아니요, 안 맞았는데요. S 붙여야지. Regret. 오케이. 쌤은 regret 해야지. 어? 자, 답지 틀렸습니다, 여러분. S 붙여주세요. 쌤은 정말로 후회하고 있습니다. 뭐를? 비디오 게임을 했대. regret은 목적어 몇 개 갖고 있습니까? 다섯 개? 목적어 다섯 개 될 수 있나? 정녕 죽음을 원하는가? 자, 수현 얘기해보세요. 두 개. 왜 두 개예요? 자신있게 얘기해봐. 왜 두 개야? 손 대. 두 개. 어? 두 개. regret. ing랑 to 부정사 과거 미래.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이해됐어? 자, 그러면 비디오 게임을 한 거래. 얘 과거야, 현재야, 미래야? 과거. 과거입니다. 그럼 ing 쓸 거야, to 부정사 쓸 거야? ing 쓸 것이다. 자, playing. 비디오 게임. 그렇게 오랫동안 for so long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for so long. 자 그러면 위에랑 똑같이 영문도 구문부사 따라하세요. 답지든 뭐든. 자 Sam은 really regret 목 잡아 써주시고 그 다음에 동사 털, 목적어 털, 부사구 털 이렇게. 봐봐 학원 오기 전에도 영작 특강 듣고 학원에서도 영작 특강 듣고 끝나고도 영작 특강 하고 영작 못할 수가 없지. 영작 안 하고 싶어 어디 가라 그랬어? 제주도 가라 했습니다. 어? 거기 서술형밖에 안, 아니 씨, 거기 객관식밖에 안 나와. 대신 시험지 12페이지. 여기서 서술형 하면서 우리 6페이지만 풀자. 다 하셨나? 자, 주어진 문장과 같은 뜻이 되도록 동명사를 사용하여 문장을 바꾸시오. It took me an hour to do 라고 했는데 자, it takes 목적어 to 부정사 구문입니다. 오케이. It takes 목적어 to 부정사. 자, 여기 it은 비인칭 주어예요. 비인칭 주어. 그래서 뜻은 목적어가 to 부정사 하는데 시간이 걸리다. 목적어가 투부정사 하는데 시간이 걸리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내가 뭐 하는데 걸렸어? 숙제하는데 1시간 걸렸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내가 숙제하는데 1시간 걸렸습니다. 나는 몇 시간 보냈어요? Spent an hour 보냈지. 자 근데 여기 하나 더 추가해야 돼. 구문 저번에 외우라고 했던 거예요. Spend 목적어 ing라고 했고 그 이유는 여기에 전치사가 들어가 있어서 ing만 쓰라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기억나나요? 네. 자 그러면 ing 하는데 목적어를 쓰다 이 말. ing 하는데 목적어를 쓰다. 그럼 나는 숙제를 하는데 1시간을 썼어요. ing 쓰라고 했지 여기다가. 맞아? 아, doing the homework 라고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빨리 숨겨 압수하기 전에. 뭐요? 핸드폰이나. 핸드폰 아닌데. 아, 지시. 틴트야? 어? 틴트도 없애 해버릴 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I expect to see the film festival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expect는 적어보세요. 투부정사만 쓴다. 투부정사만 동명사로 쓰, 아니 목적어로 쓴다. 투부정사만 목적어로 쓴다. expect. 자 그러면 looking forward래. looking forward에 한 단어 빠졌어요. 뭐가 있었지 조수연? 어, to look forward to인데 요 to는 뭐라고 했냐면 쌤이 전치사다라고 얘기했었어. 그럼 전치사다 하면 to 부정사 와요 못 와요? 못 와요. 오케이 긍정어. 그러면은 지금 see니까 얘 뭘로 받아야 돼? seeing이야. seeing. Seeing the 아 이거 안 나와. Seeing the film festival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데일리는 마무리가 되었어요. 알겠습니까? 제발 좀 복습해라. 자, 앞으로 수업 시간에 세 번 연속 답변을 못할 시 개인 면담 하겠습니다.
쌤이 아무거나 던져보라는. 아? 아 그럼 아까 그러니까 아예 답을 못하면 비슷하게라도 던지면 되지. 어, 김정 세 개라고 얘기했지만 비슷하죠 두 개라. 근데 왜 세 개라고 얘기했어요? 뭔가 내 말에서 틀린 것 같아. 아 틀린 것 같았어? 원래 두 개로 알고 있었어? 어. 그럼 준성이 왜 다섯 개라고 던진 거예요? 그냥 던진 거야? 이럴 시 면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어. 자 그러면은 우리 책 준비하시고 잠깐 휴식하겠습니다. 뭐예요? 뭐?